안녕하세요. 꽃벤져스의 이영주라고 합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요, 저희가 앞선 영상에서는 토양, 피트모스, 펄라이트, 그리고 버미큘라이트까지 한번 짧게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기계를 이용해서 배합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배합 기계가 있는데요. 농기계는 상당히 위험한 기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기계를 사용할 때는 항상 주변에 뭐가 없는지, 그리고 위험물 경고 문구 등을 잘 읽어보시고 숙지하시고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번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라오시면 전기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아래 보시면 버튼이 있습니다. 온, 오프로만 되어 있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네, 온, 오프로 되어 있죠. 위에 초록색 불빛이 온입니다. 이렇게 눌러주시면 기계가 돌아가거든요. 소리 들리시나요? 네, 이렇게 기계가 돌아가게 되면 저희가 이 배합을 할 때는, 토양을 배합을 할 때는 배합 비율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은 저희가 소량을 한번 배합해보는 거기 때문에 비율은 따로 제시를 해드리고 오늘은 그냥 배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트모스를 넣습니다. 보통은 이제 많은 양을 넣게 되고 또 포대체로 넣기 때문에 막 나갑니다. 그래서 펄라이트를 넣을 때는 가루가 많이 날리게 되는데요. 펄라이트 진주함을 천도시한 팽창한 것들은 가루가 많이 날리게 되기 때문에 보통 호스를 준비를 해서 물을 뿌리면서 배합을 하게 됩니다. 펄라이트는 보시면 한번 영상 해주시죠. 이렇게 하시면 가루가 되게 많이 날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호스를 사용해서 물을 뿌리면서 배합할 수 있습니다. 먼지 많이 날리죠? 먼지 많이 날리네요. 네. 그렇게 해서 상태입니다. 아시죠? 이렇게 배합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여기서 받침대를 받쳐놓고, 받침대 보이시나요? 네. 네. 저희가 사용할 토양 바구니에다가 이 입구를 놔두고 이렇게 열어주시면 토양이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보통 많은 양을 넣게 되면 저절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완성된 토양을 가지고 사용한 이 토양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한번 보시러 갈까요? 네, 저희가 또 준비를 해놨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는 곳이 저희가 아까 만든 상토로 이런 걸 키우는 곳인가요? 네, 이제 저희가 아까 배합을 해봐서 만들어 봤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완제품을 쓰시는데 저희가 교수님이 수국 6종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6종에 실제 수국에서 쓰이는 토양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아래로 찍어주실까요? 네, 이제 이게 수국인데요. 수국을 삽목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삽목은 또 다른 주제로 다뤄볼 수도 있겠는데요. 토양에서 이렇게 위에 펄라이트도 보이시고 뭔가 섞여 있는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완제품으로 토양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 수국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토양이 중요한 요소이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농업은 자연을 이용한다고도 할 수 있고 자연과 공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공존한다는 게 맞는 표현일 것 같고요. 그래서 토양, 물, 기상 그런 게 모든 게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조화가 이루어지게 길러내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잘 식물들을 길러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다음 시간에 PLS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I just assumed I'd play the part.